매기 매기 갈매기야. 너는 어디서 왔니? 뭐? 꺼지라고? 이런 퇴!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쯔리쯔리의 쯔리박이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그림만 봐도 어딘지 딱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속초 동명항 금방파제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 동해권에 숭어가 드글드글 들어온 거를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은 숭어를 한번 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숭어를 잡아갖고 쓱쓱, 예? 싹싹, 예? 초고추장에 쓱쓱 싹싹, 예? 어허, 심란하네. 아무래도 이쪽으로는 숭어가 안 들어오나 봐요. 예, 몇 번만 더 던져보고 포인트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또? 아이, 손 시려 죽겠네. 일단 오늘도 꽝 칠 수는 없으니까 군형이라도 한번 쑤셔 보도록 할게요. 오, 오케이 오케이. 입질 있어요? 입질 있어? 물어 물어 물어. 아, 바늘이 큰가? 아, 입질 좋았는데, 아이, 먹고 도망간 것 같은데, 아이, 미치겠네. 암튼 좋은 소식이에요. 예, 빈집은 아니네요. 어따, 다 어디 간 거야. 입질 있었는데, 갑자기 싹 사라졌는데요. 지금 동명항 방파제 테트라 밑에서 사람들이 숭어 찌낚시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사람들을 피해, 예, 한쪽 구석탱이까지 몰려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숭어가 들어와 줄지 모르겠네요. 오늘 그래도 부적에 찌낚시를 하고 있는데, 꽝치지는 않겠죠? 제발 아무거나 물어라. 아무거나 물어라. 놀래미 새끼도 좋다. 아무거나 물어라. 쏙쏙쏙 쏙쏙쏙. 아, 이 그지 같은 놈들 왜 안 먹는 거야? 아, 밑밥을 한 바가지 뿌렸거든요. 쏙쏙 쏙쏙 들어가. 쏙쏙 먹어. 아, 밑밥 죽어 부러졌어요. 아, 오늘 낚시 총났네. 아, 짜증나. 지금 어쩔 수 없이 지렁이 달아서 던져놨는데요. 아, 황당하네. 오늘 밑밥 주걱 처음 게시한 거거든요. 새삥인데 몇 번 던지지도 않았는데 부러져 버렸어요. 아, 거금 11,000원이나 주고 산 건데. 아, 짜증나, 씨. 확실히 낮에는 입질이 전혀 없네요.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밤에는 조금 나오는 것 같더만. 아, 시봉. 아, 숭어는 개뿔. 이 정도 했는데 입질도 없으면 아무래도 여기 고기가 없는 것 같아요. 죽이 되든 똥이 되든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만만한 속초항으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여기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 많네요. 암튼 오늘 여기서 존버하도록 할게요. 아이, 졸려. 아이, 심심해. 청호동으로 갈걸 그랬나? 아이, 너무 조용한데요? 지랭이가 바닷물에 녹었다 녹었어. 어떻게 이렇게 꼼짝도 안 하냐? 황선생이라도 물어라. 손맛 좀 보게. 아이, 뭐 있다고야. 재미없게 움찔거리기라도 해봐. 움찔? 움찔? 응? 아이, 오늘 오전에 밑밥 주고 아작날 때부터 알아봤다. 오늘 재수 털리는 날이네. 응? 근데 하긴 맨날 이랬죠? 어? 살짝살짝 움직인 것 같은데? 헛걸 봤나? 지렁이가 힘이 세서 그런가? 매기 매기 갈매기야. 너는 어디서 왔니? 뭐? 꺼지라고? 이런 퇴! 에, 점점 미쳐가는 중이에요. 아쉽지만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해는 이제 그만 오고 시방 가갖고 망댕이나 잡아야지 될 것 같아요. 이런 시방.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